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뮤잉 운동의 부작용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도대체 뮤잉 운동이 뭐냐? 뭐냐면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턱이 떨어지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구강 구조가 변형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서 턱 구조, 그 다음에 구강 구조, 기도까지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 그게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중턱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이렇게 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못생긴 얼굴로 되는 현상,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 혀가 있더라는 거예요. 혀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문제와 위로 올라붙어서 입천장을 딱 지지하고 있을 때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훈련, 이 이름이 세월이 흘러서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진화가 됐더라고요. 해보면 아시겠지만 혀를 내고 이렇게 밀면 턱을 이렇게 빼요. 그러면 턱을 그걸 좀 살 사람도 괜찮은데 하다 보면 하면서 이 턱 관절이 쭉쭉 나와요. 그러면 이 과도한 운동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. 운동에 의해서 인대가 늘어나. 그리고 턱 관절이 너무 과하게 빠져나와. 턱 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니까 얘가 인대가 늘어나버린 상태에서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야,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또 한동안 고민했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라고 고민해서 만든 게 TSG라고 하는 이런 운동 기구를 만들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입천장에다가 운동볼을 해서 딱 끼우고 이거를 혀로 밀어 올리면 혀의 근육에 딱 힘이 가해지면서 제대로 된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하나 구하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볼 형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 사용할 사람의 그 입천장의 본을 떠요. 입천장의 형태를 이걸 눌러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누르려고 봤는데 이게 힘이 안 가지니까 이거를 본을 떠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눌러주게 한 거죠.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? 이 규격화된 이 볼 형태를 적용하다 보니 사람마다 입천장의 형태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모양도 안 나오고 너무 세기도 하고 너무 약하기도 하고 그런 뭐가 좋을까 또 자다가 새벽에 번쩍 눈이 떠지든 입천장을 본 떠서 입천장을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구현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런 생각으로 딱 만들었는데 훨씬 편해요. 이거보다 편하게 운동하면서 혀 전체적으로 운동이 쫙 되니까 하루만 해도 여기가 힘이 쫙 생길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. 우리가 헬스클럽 가고 나면 막 가슴도 괜히 막 빵빵한 느낌도 있고 그 물론 하루 이틀 해가 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느낌은 그렇게 있다.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, 이 뮤잉 운동은 이렇게 운동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뮤잉 운동은 그만큼 효과를 보려면 아주 긴 시간, 뭐 1년, 2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과하게 하다가 턱 관절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론적으로는 옳다 이거죠. 그래서 이렇게 턱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상황에서 혀만 딱 들어올려서 이 부분이 올라붙을 수만 있다면 리프팅이 된다면 아주 대박이라는 건데 그거를 해결을 했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운동법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됐냐면
길게 혀로 누르고 있어요. 최대한 길게. 그래서 보통 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고, 그 다음에 짧게, 짧게, 짧게. 다시 길게. 이런 식으로, 박자를 맞추는 거죠. 길게 한 번, 짧게 세 번. 그게 한 세트, 그거를 열 번을, 한 세트를 열 번으로 하면은 한 사이클. 한 사이클을 하는데 보통 한 3분 정도 걸려요. 네. 그러면 열 사이클 돌리면 30분 정도 걸리죠. 그래서 그렇게, 운동하는 방법을 설정을 해놓고, 한번 시작하면 한 사이클 정도는 최소한 돌리자. 3분. 그거를 언제든지 10번은 채우고 자자 라는 개념으로 했더니 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. 혀 안에 지방이 쌓여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. 살찐 사람들 보면.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잖아요. 혀에도 지방이 빠져요. 그러면은 혀가 줄어들어요. 혀가 줄어들면 막히는 게 훨씬 덜해지고요. 그리고 이게 올라붙으면 혀가 이렇게 올라붙으니까 뒤쪽이 공간이 생겨요. 그래서 기도가 넓어져요. 그러면 일단 숨쉬는 게 좋아지죠. 평상시에도. 그게 좋아지면 이 거북목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좁은 사람들이 자꾸 숨을 쉬려고 이렇게 내밀거든요. 그래서 거북목이 생겼던 게 숨이 쉬어지니까 이게 돼요. 그 다음에 호흡이 좋아지면 잘 때 코골이를 훨씬 안 하게 돼요. 그리고 여기 이게 이중턱. 사실 나이 먹은 티 낸다고 하잖아요. 이중턱 이거. 근데 이게 올라붙어요. 근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문제. 그냥 단순하게 뭐 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을 떠야 된다. 그 다음에 구강 모형을 만들고 그 구강 모형에다가 또 복제를 해서 입천장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혀의 압력, 혀의 힘을 생각해서 적정한 높이와 쿠션을 구현해서 이런 형태의 특별한 마우스피스를 만드는 거죠. 형태는 아주 본인의 구강 형태고 이 색깔은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. 질문 받겠습니다. 계속 착용한 게 아니고 하루에 30분 정도 쓰는 거라서 이게 닳아 없어지면 뭐 교체를 해도 뭐 이게 이빨이 변형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들 때까지 여기가 교정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유지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. 관리는 일단 안 쓸 때는 잘 씻어서 그냥 보관하면 되고 뭐 소독하는 뭐 그런 케이스는 다 드리고 소독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네. 소독하는 거는 틀니 세정제 같은 거 있어요. 알약으로 된 거. 거기다 잠깐 넣어놔도 됩니다. 네. 재밌었습니까?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